대한민국 60만 장병을 위해 우리가 왔다. 사회와 소통하는 병영. 장병의 인권 보장부터 정군의 모든 고민까지 우리가 바로 인권 해결사. 여기는 행군입니다. 축하합니다. 누구야? 와, 이게. 자, 여러분. 오늘은 12월 1일이에요. 1일이에요. 오늘 12월.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 아, 저는 알아요. 알고 있는데. 네. 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일. 일단 할게요. 임시완 씨 생일 축하해요. 아, 임시완 씨. 임시완 씨. 아니, 행복이 꼭 나와주세요. 임시완 씨가 14살이에요? 사실 오늘은 제가 태어난 지 만 3068일이 되는 날입니다. 68일이 지났지만 그 만 3000일을 위해서 네. 또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늦었지만 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유, 정말 안 되겠네요. 정말 12월 1일 바로 오늘은요, 여러분, 국방TV 개국 14주년입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국방TV의 대표 프로그램을 4년 동안 진행한 제가 대표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4년이 아니라 140년이 되는 그날까지 국방TV는 영원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행군기도 네, 같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개국 140주년 되는 날에 또 저희가 또 행군기 네. 또 진행자로서 축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살아있나요? 그때 기를 쓰고 살아있나. 다들 축하 인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국방TV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국내 최초 국방 안보 전문 채널. 아, 좋아. 시작 좋아. 방방. 방 안에서 자네들의 병영 생활도 볼 수가 있고요. 티나게 국방 홍보도 하는 국방 TV. 뷔페처럼 다양한 콘텐츠는 계속됩니다. 쭉. 자, 국방 TV가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이제 열심히 해야죠. 네. 자, 오늘도 장병들의 고민 해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휴가를 위하여라고 인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주로 술 많이 마시지 마라. 전투복 입고 돌아다니지 마라. 어디 몇 시에 어떤 버스를 타고 가서 이거 도착해서 이렇게 먹겠다라고 좀 디테일하게 적었던 게 술 취한 모습도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안 먹었습니다. 야, 저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나왔어? 서운해. 네, 비행 소문과 함께 우리의 귀도 활짝 열 시간 신화영의 노래 교실 신노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신노교. 자, 신호 걸고 있죠? 네. 어디 탄다. 너 나를 쉽게 봤어. 그렇지 않니? 정답. 너는 몰라, 너무 몰라. 누구까지? 사랑은. 어? 늘었다 노래가. 다 돌려봐.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의자가 꼭 신하영 씨가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딱 쌓아놨다가 이 시간에 다 푼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타 방송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네. 우리 방송에서 푼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괜찮나? 그래요. 다 돌려놔. 네. 이 신하영의 노래 교실이 없었던 때로 다 돌려놔. 그랬네요. 네. 오늘은 추억의 노래? 네, 김현정 씨 멍이었네요. 네, 아, 오늘의 주제가 바로 돌려놔. 다 돌려놔입니다. 선곡 기가 막히죠? 그래요. 네. 장병들이 대체 뭘 돌려놓으라는 건지. 네, 오늘도 상담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원래 사이렌 울리면 웃어요? 저도 지금 방송 때문에 왜? 제가 노트북을 사놓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지금 게임한다고 그거 지금 지만대로 초교화해놓고 비밀번호 모르는 거 쓰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걱정되고 그래요. 군대 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입대하기 전에 중요한 물건들은 잘 숨겨놓고 와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노트북이 새 거예요. 지금 새 것. 그러니까 나는 아직 쓰지도 못했는데 동생이 1년 6개월을 써버리면 이거는 사실 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완전히 이제 동생 거가 돼버리는 거죠. 진짜 군대를 가면은 내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군대 들어와서 이제 부대 발령 받았을 때 어머니가 집에 있는 제 짐을 다 버리셨어요. 어차피 너는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다 버리겠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제 차에 있는 짐을 잠깐 어머니 집에다 두겠다는데 어머니가 화내시면서 왜 남의 짐을 내 집에다 두냐고. 난 엄마 아들인데 엄마 내 짐 잠깐만 두고 왜 남의 짐을 왜 우리 집에도 하면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정확하시네요. 네. 버리는 것보다 근데 동생이 쓰는 게 나을 수도 그쵸, 있을 것 맞아. 같기도 한데요. 어차피 군대에 있는 동안 본인은 못 쓰니까 동생한테 잠깐 양보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물건 막 쓰는 건 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은 또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나요? 이 물건만큼은 가족이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뭐가 있을까요? 다 양보할 수 없는데요. 가족이라도. 아유, 절대 안 되죠. 저도 컴퓨터랑 팬티? 아, 가족이 엄마가 아, 네 속옷 좀 입을게. 아, 엄마 아닌데 어렸을 때 동생이랑 팬티를 같이 입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렇지. 네, 어릴 때는 그게 찝찝하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우리 애들도 뭐 지금 그쵸. 맞아요. 그 나이 때는 그랬었는데 아, 크고서는 왜 그랬나. 네. 저는 얼마 전에 새로 산 차. 오, 차남. 아니요. 아니요. 이찬씨. 이거는 제가 양보를 하고 싶어도 아직 은행 거라서. 제 손은 앞좌석 정도. 네, 양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제 비싼 물건, 뭐 차도 그렇고 양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5천 원 이상 좀 비싼 물건들은 네. 부모님한테 그냥 사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산 게 아니니까 뭐 양보도 할 수 있고 기분도 덜 나쁠 것 같아요. 그 전에 일단 뭐 고민 장면의 노트북을 동생한테서 지켜야 되는데 자꾸 동생의 비밀번호를 바꿔놓는단 말이죠. 휴가 나와서 본인의 노트북인데 못 쓰잖아요. 근데 동생이 굳이 왜 비밀번호로 노트북을 잠가둘까요? 동생이 아무래도 이 질풍노도의 시기일 거예요. 맞아요. 질럿이죠. 그래서 뭔가 떳떳하지 못한 뭔가 혼자만 보고 싶은 약간 어떤 그런 약간 MP4 약간 AVI 약간 약간 확장명이죠. 19번 뮤직비디오인가 보다. 네! 영! 저는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한테 청소년 관람 불가를 몰래 이렇게 숨겨놓은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완벽하게 숨겨놨거든요. 디드라이브에 숨기고 숨겼는데 컴퓨터를 바꾸면서 이게 회사에서 바탕화면에 다 깐 거예요. 모든 파일이 바탕에 공개가 되니까 이제 뭐 새 이름 폴더들 있잖아요. 뭐 참새, 직박구리, 종다리, 거위 이런 게 이제 다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처음에 컴퓨터를 킬 때, 새 컴퓨터 킬 때 옆에 계셨는데 아 그때의 그 충격과 긴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와, 우리 아들이 원래 꿈이 군인이 아니라 새 박사. 조류 박사. 조류학자. 어쨌든 노트북을 동생이 다시는 쓸 수 없도록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또 스마트한 시대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랑 PC랑 연결할 그쵸. 수 있다는 거 다들 맞아요. 알고 계셨죠? 그렇죠. 원격 앱 연결해서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컴퓨터를 할 때마다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동생도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걸어놓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또 지문인식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손가락이 밖에 안 되니까 그 나만 열 수 있는 지문을 등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엄마한테 열려면 돼요. 아 근데 뭐 형으로서 형으로서 엄마 얘가 내 노트북 써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러니까 얘가 아직 학생인데 공부도 안 하고 너무 좀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닐까 형으로서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머니도 아 그래 그러면은 동생이 노트북 쓰고 뭐 컴퓨터 사용 시간 이런 거 엄마가 잘 관리해 줄게 라고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쯤 되면 동생도 이제 슬슬 포기를 할 텐데 그래도 포기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려야죠. 때리지는 마시고요. 그냥 노트북 배터리랑 충전기를 뭐 친구 집에 맡겨놓는다든지 네, 아예 전원을 켜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짜 바이러스를 심어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없어진 약간 버디버땡이라고 버디버디. 그때 막 일부러 뭐 다른 그 바이러스 아닌 것 같은 이렇게 파일명을 해가지고 딱 보내서 깔면
갑자기 꺼진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뭐가 그 팝업창이 계속 뜬다든지 이런 것들. 원래 자기 컴퓨터도 남이 쓰면은 왜 맨날 바이러스가 걸리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사촌 동생들이 쓰고 그러면 사촌 동생 잠깐 명절 왔다 가면 이상해져요. 그럼 하기 싫어져요. 하기 싫어진다 컴퓨터를 막 화가 나고 약간 그런 방법. 그래도 뭐 동생이 가족이니까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야죠. 컴퓨터도 이제 사용자를 여러 명 설정할 수 있잖아요. 본인과 동생의 계정을 따로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 어떨까? 그럼 이제 최후의 방법까지 온 것 같은데 이제 동생이랑 거래하는 건 어떠세요? 내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저녁 후에 좋은 걸 선물하겠다.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로 솔직히 형의 마음이 저녁 후에 해주겠어요, 사실. 그때까지 회의증을 쓰는 거죠. 사기? 이 말이 좀 잘못됐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거래를 하겠습니다. 거래를. 진짜 하겠습니다. 사주는 걸로. 진짜 사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고민 장병은 군대에 있어서 그 노트북을 한동안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좋게 아 저녁 후에는 더 좋은 노트북이 나올 거야. 내가 그걸 쓰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형제끼리 싸우지 마시고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맞네요 고민이. 네, 두 번째 고민입니다. 저도 공격할래요.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된 이병입니다. 얼마 전 선임들이 족구 경기를 하는 거 봤는데 발리슛도 하고 아우 멋있더라고요. 저도 멋지게 공격수로서 득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설레는데요. 꼭 족구가 하고 싶었습니다. 슛 까지 것 별거 아니지. 나라면 MVP값이다. 여국인들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족구가 나왔네요. 상상과 현실은 달랐어요. 제가 알고 보니 일명 개발 아니 삼각발이었던 거예요. 공이 자꾸 이상한 데로 날아가요. 다들 한숨을 쉬더니 그 다음부터 수비수만 시켜요. 공격하겠다고만 하면 말립니다. 저는 공격이 좋은데요. 처음엔 다 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발리슛도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공격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 군대 스포츠 대표 주자가 있죠. 축구와 족구. 그렇죠. 네. 한번 시작하면 날 새는 줄 모릅니다. 네. 네. 요즘 군대에서 족구도 많이들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족구 경기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그거는 이제 현역 족구 클럽에 선수로 등록돼 있는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팀이에요? 저는 이제 가평군 가족팀이라고. 가족팀. 가평의 족구를 사랑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가족. 가족팀. 예, 가족팀이라고. 족구를 사랑하는 가족팀. 예, 예, 그래서 가족팀인데 일단 족구의 매력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혼자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팀원 모두가 정말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가로 15m, 세로 6.5m의 그 축소판 내에서 작은 그라운드 안에서 4명이 정말 약속하듯이 움직이면서 포인트를 따내는 그 경기는 정말 그 다이나믹함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재밌지. 재밌어요. 지금 얼마 동안 족구하고 있나요? 족구는 이제 족구는 중사 진급해가 2003년도부터 한 17년 정도 된 거 같아요. 17년 동안 네. 족구하고 있네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족구하겠습니다. 네.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네. 축구와 족구가 치읓과 지읒 차이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뭐가 많이 다른 거예요? 좀 그냥 똑같은 공 차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죠. 일단 뭐 신하영 씨께서 가장 사랑하는 축구하고는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족구는 4명의 한 팀이 돼요. 축구는 11명의 팀이 되잖아요. 포지션은 보통 킬러, 세타, 수비수 2명이 이게 4명의 포지션을 맡고 있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세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팀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족구에게 너무 흥분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공이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세 번 터치 이내에 볼을 상대편 진영으로 넘겨야 되고 족구는 발로 하는 배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또 큰 차이가 있는데 축구는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수비수부터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빌드업을 쫙 해서 공격을 하는 거라면은 족구는 한 명의 실수로 바로 실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박진감 있고 또 긴장감 있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축구는 좀 조직적인 플레이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족구는 개인의 능력이 더 극대화되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 팀원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중요한데 근데 이 고민 장병이 그 삼각발 도그풋 약간 이러면 당연히 지금 공격을 하고 싶다고 해도 절대 시켜주지 않죠 족구에서는. 그렇죠. 근데 먼저 우리가 이 고민을 해결하려면 우리도 그 자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들 족구 좀 하세요. 족구 하시나요? 족구
족구 좀 합니다. 예예. 제가 2등병, 1병 때까지는 그 어떤 계급에 밀려서 수비수를 했었는데 상병 진급하면서 바로 공격수로. 오. 예. 근데 상병 때까지 공격수를 하다가 제가 병장 때는 더 확실하게 공격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2등병이 세팍타크로 아시죠? 아~ 네. 세팍타크로로 차더라고요. 아, 2등병이 바로 공격수로 가서 제가 밀렸죠, 자리. 아, 저는 저도 이제 뭐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개발이죠. 그래요. 네. 제가 엄청난 축구 인재거든요. 그래서 위치 단장이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서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딱 그 골 넣는 위치에 항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다친 경기에 제가 선수로 들어가서 아주 기가 막힌 위치 선정으로 골을 넣었죠. 기가 막히네. 받아먹기. 네, 족구는 사실 대부분 남군들이 많이 하시고 여군들은 이제 족구 말고 배드민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원 배민이라고 원 배드민턴. 제가 라켓 휘두르면 다 쓰러집니다. 사람들이라고요? 배민이라고 대단하시네요. 일단 뭐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장교부님들하고 이제 족구샵을 했다는 경험이 있어요. 근데 덧붙여 얘기하자면 약간 MSG 첨가할게요. 보통 초급 장교분들이 혈기가 넘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허리도 굽히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됐었어요. 근데 아우 연사장님 족구 한끼 하시죠?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게임을 했어요. 첫 판은 그냥 아이고 하면서 좀 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왕하는 김에 음료 사고 빵 내게 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할아버지 약간 좀 판을 키웠어요. 그리고 인접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2세트부터 이제 저의 실력을 보이면서 이제 이분들이 완전히 당했다는 느낌을 해가지고 한번 정말 호되게 교육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타짜죠. 타짜. 제 족타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삼각발 가진 고민장병이 공격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 삼각발은 극복이 좀 힘듭니다. 이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실력이 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족구를 포기하고 이제 발을 안 쓰는 뭐 예를 들어 농구라든지 이런 종목에 도전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왕 군대 있는데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공을 차는 자세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공 못 차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이 발 등으로만 차려고 하니까 이게 딱 정확히 안 맞고 이렇게 그렇죠. 비켜서 막 엄한대로 막 튀고 그렇죠. 이러는 거고 모든 볼의 기본은 인사이드. 네. 여기 맞아요. 네네. 인사이드로 차는 게 기본이죠. 특히 족구할 때는. 족구를 잘하려면 슛보다는 이 트래핑을 잘해야 되는데 패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패스를 하려면 벽에다 공을 차서 받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모발이라면은 꼭 발을 쓰지 말고 머리를 연습을 완전 하는 헤딩 연습을 해서 헤딩의 제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격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괜찮다. 공격을 머리로. 머리로만 엄청 잘하시는 분도 따로 있어요. 맞아. 네, 항상 얘기해주던 해결책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계급이 올라가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근데 고민장병도 병장이 되면 공격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요? 예외가 바로 족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병 때부터 공격수를 해서 병장이 됐는데 2등병한테 밀렸어요. 공격수는 세팍타크로 2등병한테 삼각발 가진 사람은 아무리 병장이라도 공격수 안 시켜줍니다. 실력을 키우는 게 먼저예요. 저 이겨야 되니까. 정말 계속 부끄러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처럼 재능을 타고났다라면 공격수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물론 이제 재능을 능가하는 거는 그 사람의 노력입니다. 정말로 빠른 노력을 원한다면 저희 클럽으로 가입하세요.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갑자기? 네. 가족팀에? 네. 조금 더 노력하면 한 걸음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력이 가상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족구 연습을 하는 거죠. 개인 정비 시간에도 하고 밥 먹는 시간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가상하게 봐서라도 시켜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시켜주는 게 족구입니다. 저 고민장벽이 공격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뭐 축구도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 뭡니까? 수비수예요. 수비죠. 수비수. 수비죠. 네. 지금
아주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가 흔들리면 공격도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참에 수비수로 포지션을 바꿔보는 것도 어쩔까. 맞습니다. 네. 네. 공격의 찬스는 수비로 제대로 수비수가 받아주지 못하면 공격 찬스까지 이어지지가 않아요. 예, 수비가 가장 먼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비를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겠죠. 그렇게 실력이 늘다 보면 나중에는 공격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지금은 상급발일지 몰라도 족구의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남은 군생활 즐겁게 보내고 파이팅이에요. 자, 다른 장병분들도 고민 있으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비행선은 다 돌려놔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권 고민은 어떤 게 들어왔죠? 그 군인에게서 절대 빼앗으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죠. 휴가. 먹을 것과 휴가입니다. 다들 핵공감하시죠? 그런데 휴가를 자꾸 방해하는 악의 무리 때문에 고민이라는 장병이 있습니다. 네. 내 휴가 돌려놔라! 뿅! 세상의 중심에서 군 인권을 외치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진짜. 한 줄기 잎 그리고 저를 지탱하는 생명. 산소, 사막의 오아시스, 때로는 걸그룹을 뛰어넘는 유일한 곳. 군인에게 이건 누가 뭘 해도 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을 행하기 전부터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질 지경입니다. 일단 전날부터 야단법석입니다. 중대장님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아니, 중대장님은 늘 바쁘시대서 21시에 나 겨우 만납니다. 당일엔 어떠냐고요? 당일엔 행보관님이 또 그렇게 바쁘시다네요.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기 직전 11시에 나 겨우 만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아침 일찍 바로 나가서 복귀 시간에 딱 맞춰 들어와야 제맛 아닌가요? 다른 대대에서는 7시 땡 하면 휴가 나간다는데 늘 몇 시간씩 늦어지는 신고. 저의 빛과 생명, 산소, 오아시스를 찾아주세요. 인권침해라고 해주세요. 네? 야, 군인들한테 휴가는 생명과도 같다는 걸 이제는 말하면 뭐 입이 아플 정도 아닙니까? 그치. 네. 인간적으로 군인들 휴가는 건드리면 안 돼요. 3박 4일 중에 지금 보니까 계산하니까 4시간을 늦게 나오는 건데 3박 4일 중에 4시간이면 얼마나 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휴가를 위하여라고 인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사연을 들어보니까 휴가 나가기 전에 그 과정이 복잡한 것 같은데 휴가 신고 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네, 일단 부대에서 장병들의 휴가 사전 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휴가 출발 당일 9시 전에 중대 행정반을 모여가지고요. 중대장님과 행정복관님한테 복장 및 두발 점검을 받고 사전에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휴가증을 날아주고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이 네. 과정이 부대마다 다른데 저희는 휴가 출발 전날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날에 당직 사령이 휴가증을 한 번 더 검사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마친 후에 휴가를 출발을 합니다. 네, 저희 부대는 좀 다른데요. 대부분 그 휴가 나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휴가 가는 장병들이 모여서 뭐 경례를 하고 뭐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편인데 저희 부대는 보통 인트라넷이라고 하죠. 인트라넷 네. 그 전자 체계로 결제를 받고 전날에 저 이제 다음 날 휴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휴가를 다녀오는 편입니다. 야, 고민 해결됐습니다. 공군으로 재입대하세요. 중대장님이랑 행보관 님 기다리느라 뭐 마음을 졸일 네. 필요가 없네요. 네. 그냥 인트라넷 하면 끝이니까. 어쨌든 이런 과정들은 중대장님과 행보관님은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왜 대체 신고를 안 받아주시는 거죠? 그 휴가 신고를 일부러 안 받아주려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간부들의 경우에 아침에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주로 오전에 잡혀 있어서 뭐 오전에는 본업보다 회의나 보고 때문에 부재 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간부들도 휴가 나갈 때 이런 신고 과정 거치나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이제 부대별로 특성이 있긴 하지만 대개 간부들의 경우는 신고 없이 우리 지휘관들에게 문자로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그 전날에 대대 회의 때 어느 간부가 휴가를 하는 게 반영이 되고 출발 당일 아침에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휴가 신고를 기다리는 장병들의 마음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시죠?
꼭 그렇지만은 네. 저희도 다 겪었기 때문에요. 네. 휴가 당일 아침에 막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지금 막 초자고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19년 전에 회사 시절 때는 사실 그날 휴가 지침이 그날 당일 아침에 신고가 원칙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인사장님이 그 시간 계획을 빠뜨리는 바람에 1시가 넘어서 신고를 하고 오후 반나절을 날리고 한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간부들 휴가 자체를 부대에서 이렇게 많이 반갑게 대해주지 않는 분위기여가지고 휴가 가는 내내 눈치가 많이 보였었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휴가 빨리 나가고 싶은 장병들의 마음을 아시는 양반이 장병들한테 왜 그랬어? 맞습니다. 어, 출타 교육을 할 때 제가 이제 서론이 길 때가 많습니다. 최야. 제 생각에 정말 의미 있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지만 장병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교육은 짧고 굵게 하는 것이 메시지 전달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빛이 막 흔들리네. 외박자 교육을 좀 많이 일찍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10분만 줄여주시면.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2, 30분 하십니다. 진짜 기차 타야 되는데. 2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출타 교육은 짧게 듣게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고맙다. 왜 그러셨어요? 미안합니다. 아시는 분이. 저 친구가 얘기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요. 일단은 변명을 할게요. 근데 소름이 진짜 기시거든요. 그 당시 막 너무 사고가 많이 나서 장면들을 위하는 마음에 좀 사고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미안하고 교수님 미안했다. 예. 네, 사과하겠습니다. 장병도 네. 걱정하는 마음에 이제 네. 그랬겠죠. 네. 하지만 휴가 나가기 전부터 그 장병들을 귀에 피 흘리면서 이렇게 나가게 하면 됩니까? 혹시 요즘에도 그러세요? 요즘에는 장면들이 얘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2분, 3분에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원래 투머치 토커였군요. 네. 휴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음주, 폭행 등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신신당부해서 그렇죠. 교육을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이제 또 도박에 대한 문제도 교육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도박이나 뭐 사이버 도박들 등도 많으니까 그런 도박에 관련된 주제로 그래요. 교육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관련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휴가 때 나가서 이제 호기심에 시작을 했다가 멈추지 못하고 부대 내에서도 계속 이제 사이버 도박을 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병장은 960차례에 �걸쳐서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사이버 도박을 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은요 절대 돈을 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절대 시작도 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 돈을 딸 수가 없답니다. 예. 자, 사전 교육도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때는 뭐 주로 술 많이 마시지 마라 이게 주였거든요. 그리고 뭐 전투복 입고 돌아다니지 마라 이 정도였는데 사전 교육도 있지만 우리 때는 휴가 계획서 있죠. 그것도 엄청 열심히 썼어요. 김정규 교관님도 아시잖아요. 암요 당연히 알죠. 네. 엄청 알죠. 오늘은 제가 김보리 교관이 휴가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휴가 전에 휴가 계획서를 A4용지 한 장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그걸 또 그 전날에 제출했어요. 당일날이 아니라. 또한 정말 좀 지나칠 정도로 어디 몇 시에 어떤 버스를 타고 가서 이거 도착해서 이렇게 먹겠다라고 좀 디테일하게 적었던 게 권장사항이었지만 거의 반 강제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때 휴가 한번 나가려면 뭐 언제 어디서 누구와 뭘 할 건지를 정확히 다 적어야 되고 깐깐한 간부님 만나면 왜 여기에 갈 거냐 여기 가서 뭐 할 거냐 뭐 이런 거의 취조 받는 느낌? 얘기 들어보니까 휴가 나가기 전부터 진이 다 빠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공인장병이 중대장님 기다리느라고 애타는 건 뭐 일도 아니었네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2013년에 전역을 했지만 그때까지도 했어요. 2011년, 2012년에도 이걸 다 썼어요. 몇 시에 뭘 타고 몇 시에 누굴 만나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에는 출타자 신고 과정도 많이 간소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이 계신 부대는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부대는 출타자 신고를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휴가 일수라던가 휴가의 목적이라던가 필요한 내용만 간단히 보고하고 그 이외에 구체적이거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은 굳이 물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휴가를 나가서 외부 숙박업소에서 지낼 예정이라고 하면 그 숙박업소 이름까지 그 연락처 거기 네, 번호까지 네, 다 적게 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부모님과 함께 나갈 경우에는 그럴 사고의 위험이 아무래도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휴가 좀 보고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예요? 휴가를 나가면 끝 아닌가요? 아니요. 휴가를 나가서도 부대에 전화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이 되게 애매한데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모든 군의 사고를 분석해보면 22시 이후, 즉 밤 10시 이후에 사고 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음주라든가 어떤 다른 사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 시간대 전화해서 현재 위치와 일정 등을 상세히 보고야 되고, 하지만 현재는 많이 달라졌어요, 다행히. 휴가 출발 당일과 집 도착 후 또는 복귀 출발 전에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휴가 좀 보고가 제일 힘들었어요. 휴가 좀 보고. 모르시죠? 10시쯤이면 한창 막 이제 막 놀고 있을 시간이면 막 달릴 때죠, 진짜. 막 달릴 때인데 전화를 그때 딱 해야 되니까 이제 뭔가 흐름도 끊기고 뭔가 이 편한 마음이 조금 맞아. 어려워지는. 그리고 술 취한 모습도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야, 안 먹으면 안 먹었습니다. 아니, 저희 때는 핸드폰도 없으니까 10시만 되면 술 마시다가 밖에 뛰쳐나가서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야 돼요. 200m, 300m 뛰어가서 갔는데 또 줄을 또 길게 서 있어. 와, 그러면 이 시간 지금 막 가는데 막 초조하고. 근데 그 옆에 여유 있게 어떤 양복 입은 아저씨가 CT폰으로 공중전화 박스 앞에 CT폰으로 통하고 있으면 저거라도 어떻게 좀 빌려서 쓸까 막 예, 그랬던 기억이 있죠. 다음에 청와대는 여기서 CT폰이라는 것은 걸 수만 있는 전화를 CT폰이라고 합니다. 받을 수 없어요. 아, 공중전화 예.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예, 제일 근처, 잘 예. 근처에서만 고민장병이 옛날 군대 이야기를 듣고 고민장병이 휴가 몇 시간 정도 늦어지는 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 군복무가 단축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휴가도 줄어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고민장병이 휴가 더 소중한 거지. 진짜? 몇 번 못 나가니까. 줄었나? 어떻게 됐나?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야, 역시. 예전이랑 휴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 같이 보시죠. 뿅! 아, 심대 의료가 3박 4일. 예전에 4박 5일이었죠? 예. 네. 아, 그리고 일단 100일 휴가가 없어졌고, 네, 맞아요. 첫 휴가가 4박 5일이었는데 3박 4일로 줄었네요, 하루가. 100일 휴가는 2007년 이후부터 신병일호 휴가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4박 5일에서 3박 4일로 조정됐습니다. 포상휴가 역시도 2009년 이전까지는 18일이었지만 현재는 최대 17일로 조정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휴가일수 자체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복무 기간이 그만큼 단축됐기 때문에 비율로 본다면 그대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휴가가 변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휴가 제도가 새롭게 생기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GOP 장병들을 위해서 1개월마다 3일의 휴가를 부여해 장병 휴식권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야, 휴가 보고부터 종료까지 군대 휴가 변천사 제대로 공부했는데요. 그래요. 고민 사연을 다시 분석해보자면 제가 봤을 때 고민장병 계급은 2병이나 1병이 아닐까. 그렇죠. 예. 휴가도 계급에 따라서 느낌 달라지거든요. 사실 뭐 상병이나 병장쯤 되면 뭐 휴가에 대한 감흥이 좀 많이 떨어져요. 뭐 1분 1초가 막 그렇게 애타지도 않고. 네, 그래도 군인들한테 휴가는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감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좋죠. 상병, 병장 때도 좋긴 한데 이 상병쯤 되면 외박도 뭐 몇 번 해봤고 그리고 휴가도 한 세네 번 나가봐서 설렘이 맞아요. 1, 2, 2 등병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상병장쯤 되면 이제 휴가 나가면 왔어? 막 친구나 뭐 가족이나 다 또 나왔어? 아, 또 이런 나왔어. 느낌. 야, 자주 나오네. 자주 나오네. 야, 저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서운해. 허전함, 씁쓸함. 맞아요. 그리고 휴가를 나가기 전날 설렘과 기대도 크지만 한편으로 고민도 많거든요. 뭐 휴가 나가서 뭘 해야지 될까? 내가 이번 휴가를 어떻게 한번 시간을 활용해 볼까? 어딜 갈까? 아니면 뭐부터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뭐부터 먹어야지 효율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뭐 등등 그런 걱정 하느라고 행복한 잠을 이제 설치게 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설문조사는 걱정과 고민이 제일 많은 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후보부터 보시죠. 네. 휴가 전날. 휴가 전날. 저녁 전날. 항일전 전날. 자대비 전날. 매일 저녁. 단어들만 봐도 걱정이 한 트럭이네. 이 중에서 1위는 뭐였을까요?
환기 훈련 전날이었을 것 같아요. 뭐 얼마나 추울지, 얼마나 고생스러울지, 밥은 어떻게 나올지 걱정과 한숨이 같이 몰려올 것 같아요. 저는 저녁 전날에 저녁하고 나와서 뭐 해야 될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흥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고민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대 배치 전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다른 네 가지는 좀 1차원적이에요, 고민이. 근데 자대 배치는 고민이 고민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이 날 싫어하진 않을까? 내가 싫어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렇게 해도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결국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되진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대배치 전날에 제일 진짜 좀 공포스럽기도 하고. 자, 오늘도 역시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자, 간부로 입대를 앞둔 친구들이니까 리서치 후보들이 좀 예사롭지 않게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1학년이랑 4학년이랑 생각 차이가 많이 다를 거예요. 자, 과연 수민 씨 말대로 학년별로 생각이 다를지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만 들어도 캠퍼스 있는 거 같아. 그쵸. 폭포대. 재밌겠다. 사실 저때 시절이 제일 행복한 시기인데 맞아요. 근데 저 때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때 그걸 모르죠. 모르지. 행복해 보여요. 과연 이게 잘하네요. 저걸 이제 정복 같은 정복이라고 하나요? 반복이라고. 반복. 근데 20살이 반복을 입으신 건가? 그렇죠. 되게 뜻깊었죠. 저희 학과장님도 군인 출신이에요. 역시. 겪어보셔야죠, 나는. 고민할 건 뭐. 자리 배치는 이미 알고 있으니 관계없고. 군대 자체 고민 이것도 되긴 되지. 행정부장님이네요. 나는. 투표 있잖아요. 네. 어디에 뽑았어요? 저는 매일 저녁에 다 붙였습니다. 이유가? 아직 군대를 가진 않았지만 저희 학과는 일단 점호도 하고 되게 군대랑 비슷하게 약간 하는 그런 제도가 많기 때문에 아침 점호 때문에 매일 저녁이 항상 고민되고 걱정됩니다. 저는 저녁 전날을 뽑았습니다. 이유가? 제가 나중에 군 생활을 오래 하고 전역을 하게 되면 남은 제 인생을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전역 전날을 뽑았습니다. 전역 몇 살 때 할 건데? 대략 한 30년 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런 걸 정할 수 있나요? 정하는 건 본인만 정하는 거고요. 해약은 국방부에서 하신 거죠. 네.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요. 저 때가 좋을 때죠. 매일 저녁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매일 저녁 걱정될 것 같아서 걷다 투표했습니다. 제가 추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싫어해서 선택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항목 기억나는 거 다른 거 있어요? 부대 배치 전날? 왜 그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부대가 GP나 GOP 그러니까 저기 경계선에 어디 될지 경계선에 가까운 분들은 춥고도 힘들다고 해서 그런데 가기보다는 그래도 또 도심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솔직하네요. 기승전 호흡 걱정이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어떤 항목이 아셨어요? 예, 자대 배치 전날에 투표했습니다. 그 선배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이제 자대 배치를 딱 받으면 이제 어떤 부대에 가게 될까가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자대 배치를 딱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던져진다는 그 막연함 때문에 그렇게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도 그게 고민이 많이 돼서 그렇게 골랐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야, 오, 다들 좋았나. 아, 세상에 매일 잘 아니, 맞아, 진짜 상상했더니 자, 걱정과 고민이 제일 많은 날 1위. 매일 저녁에 뽑혔습니다. 매일 저녁. Every night. 네. 어, 이게 입대를 앞둔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지금 매일 저녁 걱정을 하고 있나 봐요. 예, 물론 학계는 매일 저녁에 뽑혔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4학년들의 선택이죠. 맞아. 자대 배치 전날을 1위로 맞아. 뽑았어요. 곧 입대를 앞둔 친구들이라 저는 굉장히 저 마음에 공감을 합니다. 네. 심지어 매일 저녁을 선택한 4학년은 0명이에요. 이렇게 1학년과 4학년의 고민 생각 차이가 되게 달라지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4학년들이 임관까지 7개월 정도가 남았다고 해요. 지금 걱정이 엄청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4학년인데 동감이 되네요. 아직도요? 네. 자, 이제 메인 고민을 해결해 볼까요? 바쁜 지휘관 때문에 휴가 신고가 늦어지는 건 인권 침해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권 침해가 맞습니다. 그 신고의 시기와 관련해서 육군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은 휴가를 허가받은 자는 출발 전 및 복귀 후 소속 지휘관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을 뿐 반드시 출발 당일 오전에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날에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출타자 신고 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사전 교육과 관련해서도 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김태현 교관님? 네, 그래서 따라서 부대 네. 정말 사이다네요. 네, 따라서 부대에서는 휴가 출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간부들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신고가 늦어져서 휴가 출발이 지연될 경우에는 휴식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님이 인권 침해라는 걸 모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휴가 신고를 제시간에 할 수 있도록 좀 잘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휴가 복귀하고 나서 해도 될 일들을 미리 다 끝내놓고 그걸 보고 드리면서 같이 휴가 보고도 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휴가 갈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자신의 휴가 계획을 정확한 시간과 함께 보고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에 관련된 효도라든가 또는 부모님과 약속 또는 경조사가 몇 시에 정확히 어디에 있다라고 어필한다면은 간부님들 입장에서 아 보내줘야 되는구나라고 아마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하. 차라리 이건 어떨까요? 부모님이 지금 바로 부대 앞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집에 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빨리 나가서 지금 어머니 어디 어디 가서 인사드려. 가자. 같이 가. 어디 계셔. 인사드려야 돼. 그 생각까지 제가 못 하는데 그렇지만 않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가 출발이 늦어지면 복귀를 하루 더 늦추는 방법이 있어요. 독립기념관에 가는 거예요. 독립기념관 가는 게 뭐? 휴가 중에 독립기념관 관람을 하고 확인증을 수령해서 부대에 전달을 하면 다음 휴가 때 하루 더 쓸 수 좋다. 이거를 미리 알았어도 꿀팁, 꿀팁.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러분 그럼 심지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네. 용산 전쟁 기념관을 관람하면요 하루 외출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대박! 진짜 알았어야 돼. 그러니까요. 휴가 나가서 호흡전신도 다시 한번 느끼고 휴가증, 외출증도 받고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좋다. 네. 제가 너무 너무 좋은 제도다. 여기서 그 전쟁 기념관 얘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12월 22일까지 공군창군 70주년 특별 기획관이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공군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조종 시뮬레이터도 있으니까 재밌는 경험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게 꼭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좀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 어디 무슨 뭐 출산 방담회를 뭐 남편이 하루 가서 도장을 받아오면 하루 외박증 이런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 가정에다가.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민 장병이 상병장이 되면 휴가 출발이 늦어져도 조급하지 않은 경지에 오른다고요. 예, 그때는 일찍 나간다고 반겨주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자, 일단 지휘관님들, 우리 장병들의 휴가는 소중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자, 장병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 행궁이 오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자, 군대 보낸 아들 남친에게 편지가 왔다고요. 그때 그 감동 승승이가 다시 깨워드릴게요. 수리 남매가 대신 리딩 해드려요. 사삼 제롬 6 1 2. 네, 장병들의 핸드 그 레러를 소개하는 선편지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사삼 0612. 오늘은 어떤 편지가 기다리고 있나요, 수리 남매? 네, 오늘은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나와라 뿅. 고등학생이었네요, 대학생이었고. 키워드가 사진으로. 하늘 지연수 미나 한소 나 신아요? 아 알겠다. 엄치? 아 미나 씨 가수세요. 그건 안 돼. 네. 축구. 나는 미나 씨하고 함소원 신아영에서 딱 왔어. 어떤? 저는 뭐 미모 그러면? 지금 다 결혼했잖아요 저분들. 그쵸. 그쵸. 그리고 연하? 연상연하? 맞는 것 같아. 미나 씨하고 함소원 씨도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남편 맞아요. 신랑을 네, 만났고 지현수 씨도 그렇고 네, 신하영 씨도 아주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분을 지금 20살? 맞습니다! 하나희 씨 맞췄어요. 정답은 바로 연예계 대표 연상 연하 부부라는 겁니다. 이 배우 한혜진 씨는 8살 연하 축구선수 기성령 씨와 결혼을 했고요. 지현수 씨는 11살 연하 남편 일라이 씨죠. 미나 씨는 17살 연하 남편. 함소원 씨는 무려 18살 연하 남편. 마지막으로 우리 신하연 씨도 연상 연하 부부시죠. 맞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연하남 군인의 편지인가 보네요. 왠지 애교가 아주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애교 과연 그럴지. 네. 지금부터 여러분을 사소함 0612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사소함 0612. 효민이에게 자기야 자기한테 두 번째 쓰는 편지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오전에 종교 활동하고 간식은 피자랑 포도 주스 먹었어. 피자빵 부분 보니까 효민이 생각나더라. 왜? 우리 아가 빵 좋아하잖아. 아가. 그래서 보고 싶어. 아가.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아가. 이 편지를 보고 있을 시간이면 일하고 있을 때인지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보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자기야, 나 생활관 바뀌었어. 나 운동 잘하고 싶어서 금연생활관으로 옮겼어요. 외국인. 지금 금연한지 지금 금연한지 일주일 된 것 같아. 힘들고 생각이 많이 나지만 자기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도전하려고 해. 물론 쉽지 않겠지. 담배 살 돈으로 자기가 좋아할 만한 거 왕창 사서 기쁠 거 상상하는 게 나. 그리고 담배에 최대한 돈을 안 쓰고 싶어요. 돈 모아서 앞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게 좋아. 좋네요. 아가. 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며느리 보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아가. 보통 애기야라고 하는데 그 애기였다니요. 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 편의점에 이상한 손님 있는 거 아니지? 유유 있으면 안 돼. 오늘 하루 우리 효민이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어떤 손님이든 효민이에게 예의를 갖추게 해주세요. 만약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을 저에게 주세요. 저는 힘들어도 우리 효민이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자기한테 전해주면 좋겠다. 아가 항상 많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해요. 아가 또 편지 쓸게요. 빠빠. 세상에서 효민이를 가장 사랑하는 태연이가. 아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애기야. 슬리피 씨 발음은 지금 악. 악이라고 하는 거야. 아가. 아가. 네. 베이비. 여자친구 앞에서 언제나 오빠이고 싶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3살 연상 누나와 알콩달콩 연애 중인 안태연 이병의 편지입니다. 그 이분들이 편의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사이래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편지에서도 계속 걱정을 하죠. 아까는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손님이 안 오게 해달라고. 여자친구가 자기 없이 일하다가 힘들까 봐 계속 걱정하고 아주 듬직한 남자친구입니다. 네.
아니 세 살 누나한테 아가라고 지금 부르는 그래. 거잖아요. 네, 오히려 연하남이 아가야 라고 부르면 더 근데 심쿵할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애기로 봤는데 얘가 어느샌가 멋있는 남자가 돼 있어가지고 아가 뭐 이러면 좀 멋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두 살 연하 남편인데 제 세금 같은 거 해줄 때 너무 듬직한 거 샘을 자, 제 숫자에 약하니까 아, 세금 정리. 세금 정리 같은 거 이렇게 탁탁탁탁 엑셀로 촥촥촥촥 뽑아줄 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왠지 연하남이라서 오히려 더 일부러 더 일부러 저런 호칭을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너라고 부를게. 네가 뭐 몇 살이건 나는 너의 오빠다. 뭐 나한테 편하게 기대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원래 남자라면은 연인한테 이제 기댈 수 있는 남자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제 여자친구랑 동갑이다 보니까 여자친구 앞에서는 좀 의젓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특히 여자친구가 힘들어하거나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으면은 약간 옆에서 허허허 이렇게 웃어주면서 토닥토닥 쌌더라고요. 토닥토닥 해주면은 뭔가 저 스스로 어른이 된 것 같다고 느끼고 여자친구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장점이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을 때는 목소리를 굉장히 낮게 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사람 좀 느끼하다고도 하지만 제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뭐 이성균 최성동 선배 같은 느낌. 네. 몽골레 파스타 하나. 아, 그때 내가 걔들 혼내줄게. 이렇게. 이거 좀.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약간 이제 오빠 미를 좀 뽐내는 게 가끔 합니다. 가끔. 복수죠. 복수. 네. 그래서 진짜 혼내잖아요, 그죠? 복수가 안 보네. 복수가 30. 귀에서 피나도록. 진짜로 혼내. 복수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치밀해요. 네. 자, 안태영 이병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게 느껴지는 게 나는 미래를 위해서 금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해봤나요? 지금 이제 공통점이지만 저도 지금 이제 2017년도 초부터 금연 중이에요. 이제 약 3년이 거의 다 돼갔는데 사실 힘들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저한테는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저는 노력은 아닌데 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그 남자친구가 학생일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좀 오빠미를 뿜뿜 하고 싶으니까 데이트를 할 때면 좀 더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그 남자친구 친구한테 들었는데 네 남자친구 나한테 돈도 빌렸었어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이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일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남자친구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혹시 자존심 상할까 봐 되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 바로 써버리더라고요. 네. 카드로 주신 거 아니에요? 네, 카드로. 보람이 누나. 저는 여자친구랑 이제 같은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이제 지방에서 자라서 이제 자취를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집이 서울이라서 굳이 자취를 할 필요는 없었는데 서울이에요? 네. 여자친구랑 조금 더 가까이 살고 싶어서 자취를 결정해서 여자친구 집 근처로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 다 이렇게 놔두고 일부러 자취. 네, 제 돈으로 벌어가면서 그 생활비랑 네, 뭐 원룸 그 월세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멋지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고민신 효민 씨께서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태연아,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으니까 부디 건강하게만 전역해줘 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자, 맞아요. 안태현이 병, 여자친구 당부대로 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군 생활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소한 0612에서는 효자의 편지, 사랑꾼의 편지, 친구의 편지까지 대한민국 군인들의 편지라면 어떤 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는 저희가 깜짝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건강하고 열린 병영 보내주셔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차렷! 경례! 행군!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건의 숫자가 한 자릿수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네. 갑자기 그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되게 소박한 꿈인 척. 제대 5일 전에 이건 꼭 해야 한다. 선생님. 털 한올 한올이 질서 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빛으로 관리하면은. 하체 운동.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래 내가 그랬듯이 그대들도 걱정 말고 나를